해볼 수 있도록 하죠. 아, 스무 살 때부터 코골이였는데 그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골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랬을 겁니다. 네. 지금 갑자기 뭐. 갑자기 생기지 않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것 같고요. 사진에서 볼 때보다 이 아래턱이 좀 더 짧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진에서는 입술을 다물고 입을 살짝 이렇게 했나봐요. 길게 나오려고. 그래서 이 사진 부분은 그 어떤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 또 사진. 실제로 보니까는, 네. 아, 그랬구나. 이해가 딱 됐어요. 아이 특이 짧으면 고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을 보고 코골이를 찾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 아래 턱에 다 구강과 기도의 구조에 의해서 코를 골 수도 있고 안 골 수도 있고 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연을 일단 봤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었나 봐요. 고참이 좀 또라이가 있었나요? 네. 아, 요즘 같으면 가혹행위에 걸렸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방독면을 실제로 하고 잤어요? 아니, 방독면 안 못 자죠, 그냥. 밤 새야죠, 그냥. 깨우죠, 야. 방독면 써. 다행히 저 말고 저보다 또 심한 후임이 한 명 있어서. 같이 썼어요? 같이 쓰고. 동병상련이 좀 위로가 됐죠. 야, 요즘은 코골이들끼리 한 방에 모았는데. 그렇죠. 저희 뭐 워크샵 가도 코골이 하시는 분들 따로. 서로 욕하죠? 아니 뭐 서로 이해하니까 그냥 놔두고 자죠. 뭐 대신에 멀리 떨어져서 삽시다. 먼저 자는 사람이 잠 땡기죠. 뭐. 참 본의 아니게 민폐를 많이 끼치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 소리길래? 그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녹음 해온 거 있으세요? 그 수면? 그걸로 해가지고 일단 녹음은 이게 113가까지 나왔던데 몇 번 들어봤나요? 본인의 네, 한번 듣다가 도지 아 어떻게 코골이와 목소리의 차이점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목에서 나는 소리죠? 네. 코골이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코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목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목에서 나는 소리죠. 네. 이런 소리는 당연히 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목소리인데 일반적인 목소리하고 차이가 느끼시죠. 목소리는 내가 숨이 밖으로 나오면 성대를 통과하죠. 예. 숨을 내쉬면서 소리가 발생하게 되죠. 예. 코골이는 주로 들어가면서 어딘가를 통과할 때 아주 이런 좋지 못한 가능성. 오늘 아침 목 되게 아프더라고요.
밤새 기도가 많이 떨렸겠죠. 예. 기도 있고 목구멍, 목구멍이 성대순환 협착이 됐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코골이는 기도 협착 중이다. 무호흡은 완전히 협착되었다. 폐쇄되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음인데 우리는 구박만 하고 인지를 못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이 목이 아프다는 거는 목이 그만큼 말랐다는 거고 마른 상태에서 자꾸 떨어대면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되겠죠. 매일 그렇게 자학을 하는 스스로 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수면무호흡증으로 사망을 했다. 실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자연사일까요? 참 어렵네요. 어느 쪽으로 돌아갑니까? 자살은 아닌 것 같고. 자연사. 자연사로 치고는 사고죠. 그렇죠. 사고사.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아닌가. 아니, 자기가 코골이 무흡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치함으로써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설마 죽으랴 했는데 죽으면 자살 의지는 없었으나 결론적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만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어느 때 죽을까요? 숨을 보시면 죽는데 그러니까 코를 골다가 숨이 멎으면 반드시 깨어나야 살죠. 그렇죠. 깨어나서 몸을 뒤척이고 입을 벌리든 뭘 하든 몸부림을 치면서 숨길을 열어서 숨을 쉬면 사는 거고 그거를 깜빡하고 넘어가면 가는 거고 생과사가 진짜 그 순간에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어느 때 못 깨어나냐면요. 어제 상담하신 분도 그분은 자다가 잠이 깼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깨어났는데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목이 다 마르잖아요. 그러다가 목이 마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침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 점액질이 다 말라가지고 악효가 된 거지. 그래갖고 꼴깍 하는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세 번 하고는 이거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막 찾다가 양압기를 써보고 안 되겠다. 수술을 할까? 안 되겠네 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이거 비용이 얼마 들어서 한 거냐고 근데 뭐 옆 사람이 막 그런 투정 짜증내고 그 정도만으로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써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이 상황들을 자기가 볼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생과 사의 갈림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넘나드는지를 무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 텐데 또 다행히 멀쩡히 깨어났고 아침엔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고,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남들도 다 코골인데 뭐 그냥 그렇게 또 그렇게 생활로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그렇죠. 각방 쓰시고 있네요. 네 지금도 네 첫사람이 방을. 그냥 아들이 둘인데 어차피 뭐 다들 방을 하나씩 각방 쓰자고 각자 도생
잠시 그냥 한 10분도 있다가 어. 나, 아무래도 제 눈 감으면 바로 자버리는 타입이니까 네. 일어나 보면 없어요. 난 다른 방 가지 않을 거거든요. 수술도 하셨네요? 예, 한 5, 6년 됐을 겁니다. 그때 코 쪽에 비염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 직원분이 한번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하고 한꺼번에 했더라고요. 코하고 목에 편도하고 털을 안 군다고 막 하는데 근데 그까지 하기에는 약간 좀 겁나고 그때 일단은 코 비염도 할 겸 코를 먼저 한번 해봤는데 한 한두 달? 한두 달 비염도 똑같더라고요. 숨 놓고 살찌고 이러니까 살을 네. 뺐을 때도 좀 괜찮아졌고요. 네, 살을 빼니까 좀 집사람 말로는 데시벨이 약간 낮아지는데 그것도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 유지가 잘 안 되죠. 예, 유지하기가 또 그래서 요 원래 또 여기 어떻게 돼 또 찾다 보니까 청풍 쪽에 또 소장님 또 이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한번 하다가 이벤트 행사 본 거죠. 고민을 하다가 네. 됐습니다. 내시경 할 때 아 이 내시경 할 때 네. 이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코를 많이 보니까 네. 이게 무호흡 있으면 이게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네, 한 번은 하고 이제 빵빵 때리더라고요. 그 이거 마취 했는데도 네. 막 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숨을 안 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니까 수면 내시경 못 해주겠다고 그 병원에 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또 내시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병원 가서 또 논의하고 하긴 했는데 옛날에 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내시경 못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수면 다운 검사는 안 했어요? 네, 다운 검사는 안 해봤어요. 네. 한번 해야지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술하기 전에 한번 그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그때는 비용이 한 50만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무호흡증이 되면 뭐 되고 안 되면 뭐 그냥 다 내야 되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청 예약만 해놓고 못 갔죠. 그러니까 또 타이밍 놓쳐버리니까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로 확진이 되면 네. 장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네. 근데 보험 적용이 양압기 아니면 수술만 보험이 되잖아요. 제 바이오가드가 다 좋은데 보험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참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고 선택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로 확진이 되어버리면 일반 보험, 사보험 들 때 이 위험군으로 들어가죠. 건강에 모든 문제를 다 원인을 제공하잖아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그러다 보니까 갱신할 때마다 이거를 체크를 해놓고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게 보험된다고 털고 20대 때 무호흡증 환자로 받아버리면 평생 앞으로는 살아갈 세월도 많은데 네. 보험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험 적용받으려고 보험을 까먹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막 그냥 좋아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맞는 말씀이시네요. 뭐 이력을 다뤄놓으면 뭐 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막 보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매는 아니에요. 다 정식으로 허가 받고 다 하는데 이게 비급여로 잡히는 바람에 급여를 이렇게 전환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참 다들 연구소도 좋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뭐 노력은 계속해서 언젠간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봄 되면 한다고 이제 방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죠. 하루에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예. 절반이 인생에 절반이 잠일 수도 있는. 3분의 1이 잠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먹는 데는 투자 엄청 하잖아요. 네, 입고 쓰고, 이런 건 참. 먹는, 하루에, 그냥 외식 안 하고, 먹어도 돈만 원은 그냥 쓰잖아요. 네. 그걸 다 모아놔. 1년이면은 보통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을 쓰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수면에는 10년에 200만 원 쓰라고 해도 아깝다고 안 써. 수면의 질을 얼마나 개선해 주는데. 하고난 사람들은 정말 돈 안 아깝다. 그리고 어떤 부산 아가씨 놓쳤는데, 자기가 근래 돈 쓴 일 중에 제일 보람있고 가치있게 쓴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이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래서 몰라서도 못하고, 그렇죠. 알아도 아까워서 못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40, 50대는 자기한테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20, 30대들은 하더라고, 자기한테. 20, 30대들은 은근히 많아요. 애들이 다 얼굴이 작아지면서, 구강도 좁아지고 기도도 좁고 덩치는 커지고 얼굴은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코골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사회 문제인데 어떻게 먹을까? 근데 진화가 그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 질기지 않고 그런 걸 쓰다 보니 여기가 발달을 안 하죠. 우리 때만 해도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서 이렇게 튼튼해졌는데, 요즘 애들은 되게 애들이 얄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강 발달이 안 되면서 호흡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10대, 20대들도 무흡증까지 오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그걸 방치하고 살면 이런 만성질환, 심혈관계질환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이 다 빨리 찾아오는 거죠. 네.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정책 담당자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혹은 오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다 질병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앞? 인지할 수 있는 고통에만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거는 그 앞전에서 그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법인데 대부분 이미 회복시키기도 힘든 사람들 자꾸 돈 쓰느라고 이렇게 여기 미리 앞전에다가 포석을 딱 우리처럼 해놓고 하면은 뒤에 수억 들어갈 거 200만 원을 막을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아이디가 뭐였죠? 아이로드. 아이로드님께서도 예. 열심히 홍보를 주변에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양학회 하신 분은 뭐 그랬죠? 같이 한번 갑시다. 이런 좋은 게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딱 한 말씀 하시는데 얼마인데? 뭐 한 200 하던데요? 아 비싸. 아 이거 술 두 번 안 먹으면 되잖아. 아 그냥 양압기 쓸래. 아니 뭐 양압기 적응 잘해서 쓰면 좋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가 꽤 있네요. 네. 고혈압. 고혈압도 그러니까 한참 출장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 살도 많이 찌고 살찌니까 다 같이 따로 혈압도 빠지고 고지혈증에 간수치도 안 좋고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혈압은 지금 저도 작년까지는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가 올해 좀 다시 수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살을 또 한 2-3kg 뺐는데 혈압은 좀 정상 수치로 약간씩 좀 내려오네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네. 가끔 머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바로 피곤하지. 발기부전은 느끼세요?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따라 느껴지는 게 이제 승용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느낌. 그런 걸 좀. 마사가 귀찮고. 네. 아씨. 그럴 때 남자의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네,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졸음 운전을 가끔 했어요? 졸음 운전은 좀 그런 건 많이 안 하는데. 왜냐면 졸음 오면 그냥 옆에 대놓고 자버리니까. 아,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네요.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렇군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코골이의 원인이 여기 보니까 일단 과체중, 네. 그다음에 코막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느낌. 네. 근데 아래 이 구강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네, 전혀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고. 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금니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혀를 볼게요. 본인의 혀가 크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요, 못 해봤어요. 자, 혀를 한번 보시면 혀 테두리 쪽으로, 네. 테두리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죠. 네. 그거는 구강보다 혀가 크기 때문에. 요만한 집에 이만한 게 들어가서 이 혀의 자국이, 네.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면 턱에 힘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혀도 같이 소리가 이런 소리잖아요. 네. 목소리 콧소리는 여기서 하는 거고 이 사람 목소리예요. 네. 그래서 목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름이 코골이로 된 사람이. 어쨌든 효과는 잘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서, 네. 진행을 하시게요. 예. 네.